잭이 너클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잭의 위치가 너클의 중심 부위에 정확히 있지 않으면 건반을 포르테로 쳤을 때 허쳐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건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잭을 적당한 위치에 맞게끔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잭의 전면과 너클의 중심의 전면이 일치되게 맞춥니다. 거리 조정을 합니다. 건반의 터치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레드오프와 드롭거리인데 레드오프는 건반을 눌렀을 때 해머는 현으로 접근하고 현에 부딪히지 않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머가 현에 부딪혀서 막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적당한 레드오프의 거리는 현과 해머 사이에 약 2에서 3mm 거리가 유지되게끔 조정합니다. 연주자분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아 이런 느낌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면서 이런 추상적인 설명을 하잖아요, 조율사님께. 그때 어떻게 캐치를 하시는지 레드업이 너무 가까우면은 소리 볼륨은 큰 소리가 나는데 미운 큰 소리 소리가 예쁘질 않아요. 레드업을 가깝게 할수록 소리는 커요. 근데 레드업을 조금 멀리 하면은 예쁜 큰 소리.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수치대로 꼭 하지를 않고 이 사람 이 얘기를 듣고 좀 소리를 조금 가벼운 소리로 밝은 소리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레드업을 조금씩 15도 10도 정도씩만 레귤레이팅 스크류를 돌리지. 그러면 레드업이 좀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소리가 밝으면서도 이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솟아나와요. 근데 가깝게 하면은 음이 소리는 큰데 땅 끊어져요. 그래서 이 조정도 보이싱의 일부 그냥 조정 따로가 아니고
매듭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울려 나오는 음색과 음량이 달라지고 빛깔이 빛깔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해머가 현적으로 상승한 다음 현의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입니다. 레드오프를 조정한 다음 드롭 거리를 조정을 하는데 드롭은 연속 타연이 잘 되게끔 하는 중요한 조정입니다. 드롭 거리는 레드오프 거리의 두 배로 맞춥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드롭 상태의 옆해머와 맞추려고 하는 옆해머의 튀어오른 정도를 확인해서 맞춥니다. 레드오프 조정과 드롭 조정은 애프터 터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해머가 현을 치고 난 이후에 해머가 백체크에 의해 멈춰있는 높이를 조정합니다. 건반을 누르는 힘을 살짝 빼면 해머가 상승한 후 다시 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 타연을 도와줍니다. 애프터 터치를 고려하면서 건반 깊이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건반을 누르고 난 후에 약간 건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을 균일하고 알맞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반의 깊이와 레드오프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맞춰야 합니다.
건반을 드롭 위치까지 천천히 누른 다음 해머가 튀어 올라오는 딸깍하는 느낌이 모든 건반에서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주자가 모든 건반에서 같은 터치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피아니시모 연주의 균일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아노 터치에 있어서 애프터 터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네. 되어지고 있는데 이 애프터 터치 작업이 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제 또 액션 운동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애프터 터치는 그 세 가지로 이제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건반 운동, 그리고 해머 운동, 그리고 해머 접근 거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터치의 양을 어떻게 많게 하느냐, 아니면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주자분들이 터치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소리가 불리한타하다고, 아니면 좀 너무 좀 무겁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또 예를 든다 하면, 애프터 터치감을 작게 만드는 요인이 건반 깊이를 작게 해서 건반 운동을 작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머 접근 거리를 작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애프터 터치장을 줄여주는 방법이죠. 또 타향 거리를 멀게 해서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들이 다 다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반 운동량을 줄여서 애프터 터치장을 줄여준다 하면 터치감이 가벼워지겠죠. 또한 소리 또한 약간 소프트해진 느낌이 받을 겁니다. 반대로 해머 접근 거리를 작게 한다 하면 애프터 터칭이 작아져요. 작아지지만 터칭은 무거워져요. 그리고 소리 또한 굉장히 브릴리언트해집니다. 건반의 운동과 해머 접근 거리가 상반되죠. 네. 그렇게 다르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이징에 필요한 조정은 다 마무리됐지만 조정은 한 가지를 하면 다른 곳에 변화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차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이후 6개월 이후에는 프런트 핀과 밸런스 핀을 닦아주는 작업과 캡스턴 버튼 상면을 닦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키이징 작업이 잘 유지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변했는데요. 아침에는 이 피아노의 느낌이 굉장히 모가 나고 투박한 면이 있었고 거칠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동 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주 없진 않지만 정말 그 알아채지 못하게 이렇게 부드러워졌고요. 모든 지금 안에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제가 소리를 만들려고 더 신경을 쓸 때 그 신경을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글리산도 훨씬 잘 되고 건반도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새 피아노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완전히 저 트랜스폼을 하게 한 이것이 정말 저희들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는 그 피아노를 만져주시는 테크니션 선생님들과의 협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네요, 저한테도. 고맙습니다.